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기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우림 작가의 교훈 2를 기대하는 자의 조건 2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내 안의 거인을 따르라. 여자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던 일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일을 더 많이 하든지, 더 잘 하든지, 새로운 일을 찾든지, 재테크를 시작하든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새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하지요. 여자는 이렇게 뭔가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 내면의 개편과는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가 주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넌 아직 멀었잖아.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니? 하던 거나 잘해. 여자는 여러분은 어떤 편에 가까운가라고 말하지요. 여자는 세상 사람 대다수가 비평가의 말에 복종하면 산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다 생각하지만 정작 그의 합당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여자는 한 직장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사업이나 투자는 두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투자로 아파트 한 채를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요.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집에 수천에서 수억 원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집값 전망은 언제나 제각각이라고 하지요. 누구는 빨리 사라 하고 누구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는 직장 동료와 친척 중에 집 사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내 마음속 갈등과 두려움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대출이라도 하려면 전쟁이 따로 없다고 저자는 말하지요. 그러다 보면 투자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평가의 완승이라고 하지요. 여자는 그러나 돈을 번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잘난 안정감과 편안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많은 주위의 반대와 난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갈등을 기꺼이 감내하고 불편한 길로 나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업과 투자는 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지요. 여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확실한 투자, 그런 사업,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부모님의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 속에만 존재할 뿐이라고 하지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택하느냐, 마음 졸이고 살기로 작정하느냐,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부자의 길을 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택했지요. 아파트 투자 한두 건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부동산 경매 배워서 몇 건 입찰해보고 많은 수많은 사람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식의 말을 참 많이도 들으면 잘한다고 하지요. 분수에 맞게 살거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사람들은 저자도 아직 만나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자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목소리로 저자의 가능성을 폄하한다는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고 하지요. 그들은 저자의 부모님이거나 형제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며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한계를 설정하고는 위험하다,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며 자기가 만든 한계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 믿으면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최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최선인 줄 안다고 하지요. 여자는 오늘도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일과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적당히 휴식도 취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 이런 말을 들으면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 하지요. 인생을 고단하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식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패자의 언어라고 하지요. 패자의 언어.
단어는 언제나 매콤하고 그럴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배자의 언어를 이렇게 말하지요. 절대 성공할 생각 말고 대충대충 살아라. 성공은 내 것이 아니다. 보자, 그거 아무나 되는 것 아니다. 특히 너는 절대 못 된다. 노력해봤자 소용없으니 적당히 해라. 저자는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라고 합니다. 젊어서 적당히 살다가 평생 별 볼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빨리 그들의 달콤한 조언으로부터 도망쳐라.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라. 여자 역시 인생의 한해를 해오면서 평범함의 바위에 좌초할 뻔한 적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하지요. 여자가 예전에 직장을 나오려 할 때 주변 동료들 모두가 저자를 말렸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면서 전국을 돌며 1년에 이 시체를 낙찰받겠다는 목표를 이야기하자 많은 이들이 비웃었다고 하지요. 저자는 가슴이 뛰었는데 말입니다. 이후 정확히 10개월 만에 저자는 파리바게트의 부동산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하려고 하자 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뒷다리를 붙잡았다고 하지요. 투자 잘하면 그걸로 족하지 뭐 하러 피곤하게 강의까지 하려 하느냐. 너도 투자하다 이름 좀 알려지면 강사가 되어 먹고 사는 다른 이들과 결단을 걸었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닭꿈 스쿨을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지요. 부동산 투자자가 웬 자기 경영 학교냐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 가슴은 하고 싶다는 열망과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했다고 하지요. 똑같은 일을 두고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할 수 있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고 합니다. 누가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하던가? 당신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서려 할 때 누가 안 될 거라 비웃던가? 어떤 놈이 당신의 꿈을, 당신의 인생을 제멋대로 평가하던가? 그런 못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여자는 또한 직장은 확실한 남성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지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그곳은 폭포를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강줄기라고 합니다. 자각을 하였다면 당신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지요. 강물에 거슬러 오르거나 폭포 아래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자각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따라 강물을 떠내려가는 당신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건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폭포의 소용돌이라고 하지요. 여자는 직장을 나와 투자자로 살아온 시간은 그야말로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허구한 말 위험하다, 하지 마라, 나중에 하라, 고 만류했다고 하지요. 보자금은 늘 부족했고 시장 어려웠으며 지식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두려움과 불안은 매일 최고조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저자의 선택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위험이 기다리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을 모르고 저미지의 세계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저자 안에서도 늘 거인과 비평가가 싸우지만 비평가의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거인과 함께 길을 떠난 것뿐이었다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던지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꿈을 향해서 꾸준히 한 발자국씩 실천에 옮긴다면 분명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정울림 작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분명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울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먼저 읽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 40대로 생판 모르는 유튜버 영상을 이 정도까지 만든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역시 해낼 수 있습니다. 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
책에 대하여 최소 50권 정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